네. 주말에 고기 구워 먹고 좀 많이 남았는데 제육볶음 할까 김치찌개 할까 하다가 삼겹살로 한번 탕수육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고기에 입혀줄 전분가루를 일단 물에 풀어줄게요. 물을 넣어줄게요. 가루가 녹을 수 있게 이렇게 천천히 저어줘서 해동시킨 삼겹살들을 이렇게 길쭉하게 탕수육처럼 먹기 잘라줄게요. 삼겹살이 다 잘라졌으면 마늘을 넣고 가뚜기 후추를 해서 섞어줍니다. 아까 풀어놓은 전분물에 무쇠 솥단지 준비된 콩기름을 꽈꽈꽈꽈꽈꽈꽈. 자, 기름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 나무젓가락 기포가 올라와요. 아직 덜 됐군요. 살짝 초보한 거는 던졌다가 다시 튀겨줄게요. 1차로 초보한 것들 이렇게 나왔어요. 240을 신고요. 잘 맞는지.
들어가지고 모양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과 한번 신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어디 그냥 여행 갈 때나 캠핑 갈 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. 크록스 사면서 레고 지비츠도 같이 샀어요. 징징이랑 무슨 토끼 배터맨. 짠!